아, 역시 갤럭시 Z 플립이 손거울로 하기에는 가장 괜찮은 것 같네. 카메라 켜져 있었네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갤럭시 Z 플립,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나? 이 접는 게 뭐가 도대체 유용하나? 좀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, 여러분들이 이 Z 플립 접어서 그래서 뭐가 좋은데?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딱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접었을 때 스마트폰이 딱 반토막이 돼요.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가방에 넣었을 때 액정도 보호가 되면서 크기도 작아진 점. 그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기능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찍을 때,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. 일단은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딱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Z 플립은 접게 되면 네, 이 위에 화면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뻗은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촬영이 가능하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머가 있어요. 타이머를 예를 들어서 한 5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둬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서 제가 촬영을 딱 누르면 네,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하나의 스탠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유튜브 볼때좀 괜찮아요.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냥 이 정도 크기고 네, 이렇게 세워서 따로 스탠드 없이 볼수 있는 네,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책상 위에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다른 작업을 하는데 영상을 봐야 된다. 그때 이렇게 세워서 보면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장점이 없어요. 이게 딱 끝이에요.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Z 플립을 따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이 접히는 걸 가지고 뭔가 활용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더라고요. 한 예로 제가 영상에서 넷플릭스를 종종 언급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. 엄청 좋아한다고.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항상 가로로 재생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Z 플립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. 넷플릭스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가로로만 봐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억지로 세로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네, 가로로만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. 뭐 약간 커브드 느낌 낸다고 그 이렇게 보면 뭐볼 수는 있겠죠. 근데 뭐 이러려고 이걸 산건 아니니까. 네, Z 플립은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남들이 뭐 Z 플립 좋냐, 뭐 Z 플립으로 뭐할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솔직히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Z 플립을 좀 써보니까 은근히 괜찮거든요. 저는 괜찮은데 남들이 추천을 한다. 추천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Z 플립은 약간 애플워치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애플워치가 남들이 뭐 어떠냐, 괜찮냐, 뭐 추천할 만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만약에 제가 지금 애플워치가 없고 애플워치를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결정에 놓인다라고 하면 저는 살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 쓴다라고 하게 되면 딱히 그렇게 쓸게 없어가지고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한. 네, Z 플립이 딱 그런 존재입니다. 이 접히는 게 괜찮아요.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근데 남들한테는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나마 뭐 Z 플립을 억지로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. 네,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켰잖아요. 그러면 이 옆에서 갤럭시의 기능이 있어요. 이 멀티태스킹. 그러면 여기에서 뭐 삼성 메모 이렇게 띄워서 하단에다 박으면 여기에 딱 중간에 이렇게 맞추는 거죠. 여기다가. 네, 그럼 이렇게 절반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웹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메모도 하면서. 네,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위로 넘어가죠. 이런 식으로. 네,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살짝 애매하죠.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캘린더를 하나 더 띄워요. 이렇게 미니 뷰로 이렇게 띄우게 되면 또 여기서 또 애매해져요. 이게. 아, 이게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러면서도 뭐 조금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Z 플립이 딱 이런 존재입니다. 일단은 이 전작
갤럭시 폴드보다는 확실히 잘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활용도 자체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긴 화면을 쓸 수가 있고, 저는 이렇게 화면이 길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웹툰 볼 때 괜찮더라고요. 웹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스크롤로 쭉 내려서 보잖아요. 근데 이거 자체가 펼치게 되면 일반 스마트폰보다 좀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네, 볼 수 있는 컨텐츠 양이 되게 많아지죠.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장점들이 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. 금액은 165만원, 그리고 용량은 256기가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이 프로 자체를 160만원 주고 샀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는 느끼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접히고 용량도 256기가고 그 다음에 나름 튼튼하고 빌드 퀄리티 괜찮고 전면에 조그만 스크린 있고 그 다음에 스와이프로 이렇게 터치가 제공을 하고, 솔직히 이 정도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200만원 넘어갔었잖아요. 그거 대비 뭐 괜찮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제가 이 접는 거 활용에 관해서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. 그나마 이제 좀 다르게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손거울로 사용하기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고 이물질이 꼈거나 이에 그때 봐야 될 때 손거울 대신 그냥 이걸로 보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165만원짜리 손거울. 앞으로 Z 플립이 뭐 활성화가 된다, 좀 보편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출시하겠죠. 그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입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이 정도다. 네,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거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.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뭐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뭐 다른 거 여러가지 정보들과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